자, 오늘의 종목 포커스 리서치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리 이제 기업을 탐방하고 보고서를 쓰신 종목들을 오늘 가지고 나오시는데 공교롭게도 포스코 광판은 오늘 장 초반에 아주 많이 올랐고, 그렇죠? HCT는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5G, 네, 맞습니다. 5G 관련 주식입니다. 먼저 네. HCT부터 볼까요? 네. 네.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까?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5G 무선 네트워크 시험 인증 1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최근에는 이런 시험 인증 범위를 VR 기기나 자율주행 레이더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면요. 이렇게 좀 정부를 대신해서 이렇게 어떤 전자기기 같은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기 전에 안정성이나 불량, 기술 검사 등을 진행하는 시험 인증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각종 전자제품의 생산 현장에서 사용되는 통신이나 측정 기기의 주기적인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정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통신망과 연결되는 제품은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그 주파수,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대에 대한 국가에서 인증하는 KC 인증 마크를 좀 부여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휴대폰이나 VR 기기 등 통신망에 좀 연결되어야 하는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이 좀 주요 고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G 무선 네트워크 시험 인증 1위라고 네,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다른 회사들과는 또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5G 무선 네트워크 시험 인증 1위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선 세계 최초로 이런 5G 스마트폰의 시험 인증을 좀 담당한 그런 기관입니다. 또한 이렇게 국내에서 5G 기지국의 80% 이상을 동사가 좀 시험을 진행한 부분이고요. 해외 인증 시험 쪽으로도 보더라도 국내 시험 기관으로는 최초로 이런 5G 28GHz 기지국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인 FCC 인증 시험을 또 완료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좀 5G 무선 네트워크 쪽에서는 독보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사업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용화돼서 확대되고 있는 3.5GHz 5G 기지국 단말기 매출이 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28GHz의 기지국 시험 인증 진행 모델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5G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속도의 문제지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마주하게 될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점의 문제지 앞으로 좀 진행되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좀 5G 기지국 같은 경우에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인체 보호 기준에 그 단말기가 적합한지 이렇게 좀 시험 인증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2분기에 이미 5G 시험 인증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했고요. 같은 해 4분기에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공인시험소로 지정을 완료받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이렇게 좀 공인 인증을 받았던 부분들이 좀 차별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G망 시장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5G를 연결해도 잘 안 된다는 사실 원성도 저도 5G를 쓰는데 네네.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네네. 네, 가입료도 비싸고. 네, 맞습니다. 통신료도 비싼데 왜 그런 걸까요? 네, 계속 그런 부분들이 좀 뉴스에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점이 네. 계속 나오죠. 네, 그게 뭐 5G 중에서 이렇게 좀 3.5GHz가 좀 상용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좀 인식할 수 있게 되려면 28GHz의 고주파 5G망이 좀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주파로 갈수록 이렇게 전송거리가 짧아지다 보니까 기지국을 좀 많이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통신사들에서도 이런 비용 대비로 아직은 콘텐츠가 좀 부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군요. 네,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저희 생각보다 사실 2, 3년 전부터 이 5G 장비주들로 네, 많이 기다리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네. 있으신 걸로 아는데요. 네, 그렇게 좀 이 콘텐츠가 먼저냐, 뭐 네. 이런 하드웨어가 먼저냐,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저 이런 논쟁이 좀 있어서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5GHz가 먼저 좀 상용화가 되면서 그쪽 관련해서 매출이 좀 먼저 발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28GHz도 결국에는 좀 구축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동사 매출원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주가도 좀 부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네. 같이 동시에 올라서 좀 다행이에요. 많은 네. 분들이 기다림이 있었던 종목인 만큼. 네, 네 맞습니다.
뭐 문제도 많고 노이즈도 좀 있습니다만 네. 5G는 어차피 이미 대세입니다. 네. 사용이 계속 확대가 될 것이고요. 네. 그럼 이 회사는 어떤 수혜를 누리게 될까요? 아, 네. 우선 저희가 좀 가장 가까운 스마트폰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사실 5G 스마트폰도 이 4G가 또 연결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사실 5G 연결이 안 될 때 LTE가 또 연결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G 모델이 늘어날수록 시험 인증 항목 수나 그런 기술 난이도가 좀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델당 이런 시험 인증 단가도 좀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G와 연결되는 기기가 늘어날수록 특히 이 스마트폰의 이 5G 모델 수가 증가할수록 동사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실적 성장이 일어났던 부분 그리고 이번 1분기에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던 부분이 좀 충분히 설명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G 채택 모델 비중이 2019년도 28% 대비로 지난해 49%까지 좀 올라왔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좀 49%에서 87%까지 올라오면서 이렇게 좀 판매되는 스마트폰 중에서 5G 스마트폰 모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에는 좀 이런 플래그십 모델, 고가형 위주로 5G 모델이 좀 채택이 되었다면 올해부터는 이런 중저가형 모델에도 5G 폰이 좀 이렇게 좀 책정이 되면서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 입장에서는 이런 시험 모델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좀 충분히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무선 네트워크 이외에도 네.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시험 인증 범위 네.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 동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 정도로 좀 미미했지만요. 네.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국내 민간시험소에서는 최초로 2차전지 KC 인증 안전 확인 기업으로 인가를 받았던 기업입니다. 최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민간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인증을 받았던 기업이고요. 기존에 이런 좀 소형 2차전지에 좀 집중을 했었다면 상반기인 이번 6월 말까지 전기차 및 ESS용으로 이런 중대형 배터리 시험 인증이 가능한 설비 투자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좀 관련된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어떤 시험이 좀 진행되느냐 사실 저도 좀 궁금해서 많이 좀 여쭤보고 했었는데요. 좀 배터리 같은 것들의 화재와 관련해서 안전성 인증 서비스 분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런 한국전지협회의 전지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관련 인증 표준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서 충분히 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투자도 좀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셀 다음에 모듈 팩 구조로 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셀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이 대형화된 이런 팩 구조, 팩에도 또 충분히 이렇게 좀 시험 인증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게 되면서 동사의 시험 인증 품목 수가 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최초로 진입을 했지만 2차 전지 시험 인증 분야에서 네. 이외에 또 경쟁사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아, 네.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공적인 부분이 있고 좀 예. 민간 부분이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상상사 중에서는 조금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국가에서 좀 지정하는 그런 기관이 아, 네, 그런 시험 인증 사업이다 보니까 경쟁사 진입은 뭐 현재 진입해 있는 그 이제 기업들끼리 가는 경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규 진입에는 조금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2차 전지 또한 대세가 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그 시험을 해야 하는 인증 범위가 네. 굉장히 더 확대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사실 또 요즘 VR 기기도 또 한동안 좀 핫했던 부분이잖아요. VR은 뭐 앞으로 네. 또한 대세죠. 네, 스마트폰이나 네. PC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디바이스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사실 1인 1 핸드폰 시대에 이어서 1인 1 VR 기기 시대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렸었는데요. 네. 제가 이 오큘러스 퀘스트 2 박스를 보니까요. 그 KC 인증 막 와 이 전자파 인증 번호 세 줄이 좀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좀 국립 전파연구원의 그 인증 번호를 조회를 해보면 조회가 되는 네 그렇게 그거를 좀 조회를 해보고 나니까 예. 동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5G 망이 연결되는 통신망이 연결되는 데 있어서는 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런 인증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VR 기기나 앞으로 좀 충분히 성장성 있는 제품들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네. 좀 기대해볼 만한 기업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다음은 포스코 강판 기다리고 있는데 또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셔서 네. 예. 근데 이제 저희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을 듣고 그다음에 네. 포스코 강판으로 넘어갈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좀 그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5G 왕의 그런 투자에 대한 필요감이 있던 것은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고주파 대역에 대한 상용화 여부가 관건이고 앞으로 충분히 이렇게 좀 상용화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5G망이 확대되면서 5G망에 연결되는 기기가 증가할수록 수혜를 보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IoT 시대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 사물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이 많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그런 기기들에 대한 인증이 좀 수요가 또 증가할 것이고 또 이 외에도 이런 무선 네트워크 시장 외에도 2차 전지 시장에 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충분히 좀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또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가총액이 또 아직 1,100억대의 좀 작은 스몰캡 기업이고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그렇게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하신 마음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천천히 실적 성장하는 모습 천천히 지켜봐 주시면 좀 네. 좋은 기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포스코 강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네. 그 원자재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흐름이 좋은데 포스코 강판도 거의 주도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네. 최고의 실적주 중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사업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이 기업의 효자 노릇을 하는지 네.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면 처리 강판 제조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열형 강판이나 향균 강판, 컬러 강판 등 다양한 고급재 강판을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주요 수요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가장 핫한 두 섹터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자동차 제조사나 건설사 이쪽이 좀 주요 고객사가 좀 되겠고요. 특히 7월에 이제 프리미엄 건재용 강판 브랜드인 인피넬리를 좀 런칭할 계획입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나 디자인이 굉장히 좀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대표 브랜드가 부재했던 점이 조금 아쉬웠던 점을 꼽히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자체 브랜드 런칭을 통해서 B2B 더 나아가서 B2C의 영업망까지 좀 확장을 하면서 앞으로 또 적극적으로 좀 영업을 진행해 갈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 실적적인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올해 2월 달에 네. 시가총액 한 1,000억 원 시점에서 좀 보고서를 안내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사실 열형 강판, 이런 냉형 강판 가격이 좀 동사의 좀 원재료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강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2월 달에 좀 드렸었습니다.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톤당 600달러에서 올해 2월에 한 900달러까지 좀 올라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좀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이 판가에 좀 전이가 되면서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이후로는 저희 리서치 센터 외에서는 좀 커버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정보가 조금 부족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에 저희는 이제 올해 1분기에 지난해 1분기 34억 원 대비로 한 80% 증가한 60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좀 판가 인상과 더불어서 자동차와 건설사 이런 주요 고객사들의 수요까지 함께 올라오면서 사실 1분기 영업이익만으로도 144억 원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때문에 저희의 이런 전망치도 훨씬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것에 대한 배경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판가 인상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 구조 그리고 고객사들의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수요 증가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기차 부문에도 신사업에 진출을 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좀 앞으로 좀 주목을 받을 만한 네. 그런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배터리팩 ICB 커버 제품인 알코스타라고 좀 명칭한 이런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ICB라고 하면요. 이런 전기차 배터리 셀의 전압 측정이 가능하도록 연결 구조를 제공하는 모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존의 이런 제품들보다 이 발화점을 높여서 이런 화재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발화점을 높여서 안정성을 좀 뛰어나게 했고 또 기존의 이런 알루미늄 제품 대비로 경량화에도 성공을 하고 또한 원가까지 절감하는 경제성까지 확보를 하면서 조금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이 외에도 전기차용 차체인 ALHPF라는 제품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고온과 고압 가공을 통해서 기존 바디에 비해서 약 20% 정도 가벼워지게 하는 경량화에 성공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품을 좀 필두로 이런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좀 전기차와 관련된 시장에 좀 진출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매출이 내년부터 좀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요. 저희가 좀 파악을 하기로는 이 두 제품군 모두 올해 좀 지난해 좀 테스트를 완료를 하고 올해 좀 국내외 글로벌 자동차 제조
제조사들과 공급 협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부터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경우는요. 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스코 그룹의 막내격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전기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런 그룹이 되겠는데요. 우선 포스코에서는 이런 자동차 강판이나 경량 소재 솔루션 그리고 리튬 및 배터리 강제 부분을 좀 맡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는 이런 경량화 차량 부품이나 모터코어 좀 부분을 좀 맡고 있고요. 또 포스코 케미칼에서는 또 너무 잘 알아주시다시피 이런 좀 배터리 응급제나 양극재 소재들에 또 진출을 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도 포스코 그룹의 전기차 시장 진출에 따른 어떤 역할을 충분히 부여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 동사에 사실 이제 올해부터 좀 실적에 더해져서 중장기적으로는 모멘텀으로도 또 충분히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략을 세워볼게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에 이번에도 네. 역시 실적 주로 오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13% 맞습니다. 넘게 네. 오르는 중입니다. 전략을 네.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네, 우선 1분기에 144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상당히 고가를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83,700원으로 사실 오늘의 방송을 준비를 하던 어제 시점에서는 네, 그렇죠. 고가 기준으로 한 25% 정도 빠져있던 자리였는데요. 네. 오늘 좀 급등을 하면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긴 하지만 사실 1분기 실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봐도 영업이 230억 원, 최대 300억 원까지도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적인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가시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포스코 그룹의 전기차 시장 진출에 따른 역할을 부여받은 그런 역할이 좀 동사의 중장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HCT와 포스코 강판을 봤는데 두 종목 모두 아주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잇는 그런 기업들이었습니다. 네.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